여자가 작년에 친했는데 다 꺾어져 갖고 버릴까 했는데 새로 또새 걸로 탄생을 하나 봐요. 얘를 어저께 산책하면서 잘러 왔거든요. 얘를 가시가 없앤 거를 불에 지져서 삶아 먹으면 이 질기가 달달하대요. 안 먹어봤는데 한번 해 먹어보려고 잘러 왔어요. 점심에 삼겹살 거 먹으려고. 하늘 너무 예뻐요. 이런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건강해서 행복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행복하고. 양파도 하나. 어머. 오, 양파 좀 봐요. 와, 고추는 올해 키운 거첫 수확. 우리 사방님 고추 줄 거.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고추가. 이렇게 많이 기특해. 오늘 삼겹살 먹어요. 삼겹살. 양파 농사 지은 거, 고추 농사 지은 거, 마늘 농사 지은 거. 상추, 시나물, 민들레, 우리 신랑 더덕순. 얘는 마늘고추장이에요. 작년에 담아놓은 마늘고추장. 그리고 얘는 어저께 산책길에 뜯어온 두릅. 아침에 가시 불에 지져서 삶았는데 너무 풍겼어요. 여기 자기가 소나무 집 나와. 응. 몇년 됐는데도 지금까지 집이 나와. 앉아요. 와, 멋진 의자로 탈바꿈 됐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걸 버리려고 했으니. 너무 예뻐요.